피카 동일아임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안상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60년 안 했습니다. 30년밖에 안 했어요. 공부하고요. 30년은 어린이집에 근무했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것처럼 30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제 애터미 회원 가입은 안성호 사장님이 카톡을 보내와서 카톡으로다가 회원 가입을 해주고 그냥 거기서 땡치고 있었죠. 뭐 좋은 거나 해준 것처럼, 아, 내가 뭐 이분이 내가 회원 가입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해주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회원 가입 해줬으면 대체 뭘 바래? 속으로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애터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내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일을 너무 만족스럽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뭐 애터미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 안 들렸죠. 그런 거는 본인들이나 하지, 나는 이 일이 재밌고 좋은데 이 일을 나는 만족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달 후에 왔는데 거기서 땡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에 와가지고는요, 아주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품이 있는데 100배가 좋다는 거예요. 굳이 들을 수도 없고 굳이 들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100배가 좋은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배, 두배 정도는 몰라도 두 배만 좋아도 얼마나 좋은데 100배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저 귀에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도 안 보고 귀도 안 듣고 입도 안 열고 그렇게 1년 동안 지냈습니다. 근데 매주 오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한 1년 동안 오다가 매주 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 시끄러워요. 그래서 오면은 막 애들을 더 열심히 가르쳤어요. 빨리 가라고. 애들 가르치면서 안 나갔어요. 애들 열심히 가르치면서 안 나갔는데, 근데 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만나려면 차라리 수업 없는 날 토요일에 와라.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에 와서 만나기로 했는데 토요일에는 한명더 달고 온 거예요. 누가 제발 오지 말라고 막 사정을 했더니 한명더 달고 왔다고. 아, 혼자 오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한명더 달고 왔어요. 두 명이 오는 거예요. 김정경 본부장까지 두 명이 와갖고 주한 얘기를 또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보다 사람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사람을 소개합니까? 소개할 사람이 없어서 저는 제 아들 한명 회원 가입하고 땡치고 있는데 계속 회원 가입 아니 회원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정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 미용실을 생각해냈죠. 왜냐하면 문이 열려 있는 집이 그 집뿐이잖아요. 딴 집들은 가정집들은 문을 안 열어주고 하니까 미용실을 생각해서 그 미용실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한두 명의 이렇게 회원은 늘어나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애터미 설명을 듣던 중에 제가 결정적으로 애터미를 하게 된 이유는 아,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해오던 일은 시간과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출근해서 퇴근하고, 그 시간 8시간, 10시간을 근무해야지만 주는 돈, 그것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학원 문을 닫거나 제가 어린이집을 문을 닫으면 안 들어오는 그런 일이거든요. 제가 하던 일은. 근데 애터미는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는데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는 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제 또 애터미를 들어보면서 아 이게 승수의 법칙이구나. 내가 회원을 2명 가입하면 그 회원들한테서 또 회원이 나오고 그 회원들한테서 또 회원이 나오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반 정도가 제 회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분을 직접 회원을 가입한 분은 우측에는 몇명 계신데 좌측에 계신 분들은 제가 전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세요. 그게 승수의 법칙이죠.
건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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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분 뒤에 250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청첩장을 보내려고 명단을 뽑아보면은 25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볼때 그분 뒤에 250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하지 말고 한명 소개하면 아 그분 뒤에 250명이 있구나. 또한명 회원이 가입되면 또그 뒤에 250명이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애터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를 진행하면서 애터미에 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던 일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처음에 애터미 진행하는데 정말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회원 가입 한명 가입시키고 나면은 뒤돌아서면은 괜히 뒤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뭐안 좋은 일 시켰, 안 좋은 것을 그분들한테 부탁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 내가 저분들한테 혹시나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게안 될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절대로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애터미를 소개해 준게 너무 고마운 일이라는 거를 제가 차츰차츰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애터미를 저는 이제 본업으로 하기 시작했죠. 제가 본업으로 시작한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애터미에는 의사 선생님, 서울대학원 나온 의사 선생님도 의사를 내려놓고 애터미를 진행하고 동장을 30년 하다가 그 후에 아 나는 60 후에 어떤 일을 진행할까 하다가 애터미 설명을 듣고 애터미를 진행하고 그분들이 애터미를 진행하는 거에 저는 또한 도전을 받습니다. 저렇게 환경 좋고 배경이 좋은 분들도 애터미를 도전을 하는데 나는 그분들보다 환경도 안 좋고 배경도 안 좋은데 이 애터미 회원인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제 주위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하면서 이 일을 지금 너무너무 재미있게 처음에는 제가 체질이 아니었는데 지금은요 딱 애터미 하는 체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터미에서는 뭐 남자도 안 보고 여자도 안 보고 키도 안 보고 외모도 안 보고 배운 것도 안 보고 나이도 안 보고 아무나 다할수 있거든요. 단 20세만 넘으면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어디 가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애터미는 그러한 것을 아무도 안 보게 심사해서 들어가면 떨어지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애터미는 아무나 다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기쁘게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이제 무언가 알아봤더니 애터미는 유통 사업이더라고요. 유통. 유통은 뭐 하는 겁니까? 제품 만들어진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쓰고 전달하고 하는 일인데 제가 이렇게 마트에 가서 칫솔을 사게 될때 마트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어떤 칫솔이 좋을까? 근데 어떤 칫솔이 싼 거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전 전문가가 아니라 몰라요. 결국은 뭐를 사냐 하면은 그중에서 제일 좀 비싼 거. 왜냐하면 싼 거는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싼게 비지떡이라고. 그래서 싼 거는 안 사고 좀 비싼 거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곤 합니다. 왜 저도 싼거 사고 싶죠. 근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애터미에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사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라는 그러한 슬로건 아래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저렴하게 그러니까 백화점에 넣을 만큼 아주 좋은 절대 제품을 누구도 이보다 더 할인마트보다 더 싸게 살수 없다는 슬로건 아래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딱이고 그 말대로만 한다면 정말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옷이 있는데 이게 10만 원입니다. 옆집에 가면 10만 원인데 그 옆집에 가면 똑같은 건데 똑같은 상표인데 3만 원이나 4만 원 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3만 원, 4만 원으로 가지 않겠어요? 애터미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더 알아보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창업자가 그러한 마인드가 되어 있어요. 창업자가 본인은
마른 수건도 짠다는. 우리는 어떤 제품이 하나가 애터미로 들어오면은 그 제품의 가격만 맞추는데도 1년과 2년이 걸릴 수 있고, 100원에서 50원을 싸게 하고, 50원에서 더 싸게 해서 10원이라도 더 싸게 하기 위해서 회장님은 한 제품이 애터미염은 어떤 것은 가격 절충하냐고 2년도 걸린다 그래요. 그렇게 본인이 정말 면독할 경영으로 마른 수건도 짠다는 그러한 그 회장님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제품을 이제 애터미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에서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말이 생겼죠. 저는 그것도 애터미 와서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오, 저런 얘기도 있네. 정말 애터미는 그런 곳인가? 차츰차츰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애터미에는 경영 목표가 고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애터미에 뭐지? 세미나에 갔었어요. 세미나에 갔는데, 와, 세미나에 가면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 애터미에서는 뭐지,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뭐 이런 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영 목표가 고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객의 성공이 뭐야? 매출을 얼마 올리자,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에서는 고객의 성공?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을 샀었으면 성공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애터미는 고객의 성공이 경영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해모임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모임이 맨 처음에는 60포에 77만 원에 판매가 되던 거예요. 종근당이나 담배 인상 공사에서. 그런데 그것을 애터미에서 가지고 와서 30호에 14만 8천 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많이 팔리니까 더 늘려주는 거예요. 30호짜리를 42개로 더 늘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잘 팔리면 비싸게 올려야지 잘 팔리는데 값을 내려주는 데는 애터미밖에 없을 거예요. 42개에서 또 48개에서 54에서 60개까지 개수를 올려줬습니다. 호수를 올려주고 값은 똑같이 받고. 근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에. 그 14만 8천 원 하던 것이 8만 4천 원으로 다운돼서 팔리는 거예요. 너무 우리 사업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상한 규칙이죠. 너무 이상한 법칙이죠. 그래서 회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왜 이렇게 포수를 늘려줍니까? 우리 사업자들은 그냥 30호 갔다가 14만 8천 원 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포수를 늘려줍니까? 왜 포수를 늘려주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국민 해모임이 되기 위해서, 국민 애터미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 가수가 있죠? 국민 탤런트가 있죠? 국민 애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애터미는 우리의 해모임 같은 것도 먹고 다 건강하게 하려고. 고객의 성공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 애터미라는 뜻이죠. 누구에게나 다 골고루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애터미는 고객 경영 목표를 고객의 성공으로 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말을 못해. 말을 못하면 애터미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을 잘해. 그러면 더욱더 애터미를 하셔야지요. 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애터미를 하셔야죠. 나는 사람이 많어. 그럼 더욱더 애터미를 하셔야죠. 왜 우리한테 발이 있냐 하면요. 왜 우리한테 다리가 있냐 하면 애터미를 알리러 다니려고 다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입이 있냐 하면요. 애터미를 알리려고 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애터미에 미쳐서 저럴까? 애터미는 미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미칠 만한 일이냐면 애터미에도 그러고 이런 네트워크에는 다 잣대가 있습니다. 애터미에도 잣대가 있는데 애터미는 어떤 잣대가 있냐면은 요즘에 세상에 그 600만 원 주면은 600만 원 내면 1800만 원이나 2000만 원 주는 그러한 돈 다단계가 있어요. 저 그거 6천만 6
600만 원 내면은 2천만 원 준다고 해서 저집 팔려고 그래요. 6천만 원 내면 도대체 얼마를 줍니까? 저 그거 문재인하고 같이 손잡고 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 돈좀 갖다가 투자해갖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일러주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하고 손잡고 그거 좀 하려고 그래요. 600만 원 주면 1800만 원 주는 거를 아 그거 이제 우리나라를 팔아서라도 그거 해갖고 우리나라를 두 개, 세개 사야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런 거에 미치는 줄 아세요? 자가 없어서 그래요, 자가.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가 뭐냐 하면, 가입을 할때 가입비를 주시오! 그럼 그건 안 됩니다. 가입을 할때 우리는 한 달에 유지하는 거 2만 원이야. 그거 안 됩니다. 2만 원? 얼마든지 살수 있죠. 2만 원못 사겠어요? 근데 나만 2만 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회원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도 2만 원 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해줘야 돼. 아, 내가 10명 가입했는데 그 사람들 다 관심이 없네. 죽이기는 싫어. 내가 볼 때는 2만 원이지만 10명을 볼 때는 20만 원이고요. 20명을 볼 때는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유지비가 있는 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애터미를 안 해도 좋으니까 유지비를 있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어디 갔어? 야,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있잖아. 응? 한번 저기 가입할 때 있잖아. 가입비는 없어. 0원이야. 근데 한 달에 3만 원씩 사야 돼. 그러면은 아, 지난번에 어떤 쬐끄만 사람이 나와서 그러는데 유지비 있는 건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 하시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애터미를 안 하셔도 좋은데 유지비 있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입비나 가입비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월 마감이 있는 것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월 마감이 있는 게 처음에는 아닌 듯 아유 뭐 하지만 처음에는 돈이 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월 마감도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아니게 30대 30이니까 그냥 30대 30이라고 봅시다. 자, 이제 지난달에 3월 말에 30대 25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5를 채워야지 되는데 그 달이 지나면 그 25, 30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채우고 싶어, 사람 욕심이. 그게 바로 월 마감이거든요. 첫 달에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상하게요. 작은 쪽은 계속 좀 작아요. 이번 달에 잘안 됐지만 다음 달에 어마어마하게 잘 되면은 좋겠지만 원래 네트워크는 천천히 천천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죠. 월 마감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집안의 제품이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월 마감 있는 것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월 마감에 있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애터미는 없어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거기에 없는 게 애터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매력이고 이거가 있는 게 정말 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글로벌 원 마케팅이고, 두 번째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고, 세 번째는 상한선이에요. 애터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 마케팅은 그럴 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 호주에 가서 호주에 살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럼 내가 호주에 갔으니까 거기서 다시 회원 가입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애터미는 다행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고 어느 나라에 가서 회원 가입을 했건 내가 또그 나라에 가서 살던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것이 다 나의 라인이 되고 제 회원이 호주에서 칫솔을 하나 써도 그 포인트가 저한테 온다는 거. 계속 저한테 올라와서 누적이 되고 또 어느 줄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느 줄까지도 그래서 그것을 무한 단계이며 어느 줄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어느 나라에도 다 애터미가 나가 있는 나라는 내 회원이 거기서 어떤 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다 저한테까지 올라온다는 아주 아주 정말 정말 좋은 그러한
무한단계 무한 누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다 아시겠지만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몰라요. 제가 아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다른 데도 뭐 상한선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 데가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1등이 있습니다. 1등이 있어서 2등은 1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1등은 1등이니까. 2등은 2등이니까. 3등은 3등이니까. 그래서 맨 꼴찌 회원 가입을 하면 1등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1등이 막 100억도 받고, 한 달에 200억도 받는데, 꼴찌는 뭐 따라갈 수가 있나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매달 3천만 원씩 한 3년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제가 누릴 거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한 달에 5천만 원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정말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살수 있겠다 해서 5천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5천만 원이 되면 또 어느 누구도 또 5천만 원이 되면 또 어느 누구도 5천만 원이 되면 그 사람은 다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애터미는 6명의 1등이 있고요. 아마 올해는 1등이 2, 3명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등이 9명, 10명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1번이 1등이 아닙니다. 2번이 1등이 아닙니다. 3번이 1등이 아닙니다. 좌측과 우측 라인이 있어서 그 라인이 충족되고 조건에 맞으면 누구라도 1등이 될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1등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그 자가 있고 요 잣대를 갖고 다니면서 어떠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을 들었을 때그 자루다가 재보시면서 알아보시면 정말 실수하는 일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좋은 애터미가 그러면 왜 싸냐 말이죠. 왜 쌀까? 애터미는 싸대. 왜 싸고 좋대? 왜 싼지? 다른 데는 어떤 제품이 하나 나오면 이게 왜 좋고 왜 비싼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는 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여기는 식물성 EGF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비싼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애터미는 왜 싼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왜 쌀까? 애터미는 광고비가 없습니다. 제품이, 화장품이 엄청 비싸거든요. 왜 비싸냐면, 모델이 한번 나와서 광고를 하면 8억에서 뭐 10억 이렇게 받아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광고된 그 화장품에다 그 값을 넣어야 되죠. 넣어야지 되기 때문에 화장품이 엄청 비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애터미 그 제품을 전달하러 갔는데, 그분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애터미의 앱솔루트 아이크림을 갖고 갔어요. 36,300원. 근데 그분이, 아유, 나는 지금까지 이거 썼잖아. 그러면서 어디 뭐, S 뭐, 어디에 뭐, 설뭐 시기에 그 에센스를 하나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30만 원도 넘게 줬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거기에는 모델료와 광고료가 들어가서 그렇게 비싸고 또 샘플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거든요. 거기서는 샘플도 많이 준다는 거야. 여러분 샘플이 공짜입니까? 샘플 공짜 아닙니다. 그 샘플 값이 본품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다 사서 본인들한테 주는 건데 그거 살때그 제품 값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막 샘플은 공짜인 줄 알고 막 그러시는데, 절대 공짜 아닙니다. 본품 값에 들어있기 때문에, 애텀에서 36,300원 하는 거를, 앰플 4만원 하는 거를, 거기서 30만원, 40만원 받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장영실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다 모아가지고, 장영신 상을 주려고 화장품 경연 대회를 했잖아요. 화장품 시뭐 제일 좋은 화장품 뽑는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30 몇만 원짜리도 떨어지고, 20 몇만 원짜리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 6가지가 다 장영실 상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식물성 EGF가 들어갔는데, 걔는 뭐 하는 애냐 하면은 줄기세포라서 세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발랐더니 전한 3년에, 3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저 50대로 보이죠? 그쵸? 계속 발라주니까 엄청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여기 안 들어오셨네. 우리 저기 파트너 그분 이제 앞에서 사업 설명을 계속 하는데, 이 여자분인데, 이분은 내가 사업 설명하는데, 사업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건지 어쩐 건지 계속 나한테, 어머, 사장님 피부는 애기 같아. 사장님 피부는 애기 같아. 나는 지금 막 목이 아파가지고 사업 설명하는데,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잔데. 아, 남자가 쳐다봐야 되는데, 왜 여자가 쳐다보고 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화장품이. 그래서 19만 8천 원짜리인데, 사실 그것을 시중에서 팔면은 300만 원에 넘는 가치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좋고 저렴한 것이 왜 저렴한지, 왜 좋은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광고비가 없고, 샘플이 없고, 그 다음에 이통 있잖아요, 통. 통도 요즘에는 엄청 세련됐어요. 용기가 세련되고 심플하고, 요즘에는 막 디자인 상도 받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좀 촌스러웠었어요. 촌스러우면 어때요? 거기 가득 들어있거든요. 저희가 잘 알고 사용하면, 그런데 이제 제품을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은 아이크림이나 영양크림 같은 거는 다른 데는 50ml라고 하면 50ml 가득 넣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너무 많은 양. 우리가 9초에 하나씩 팔려나간다고요. 이 화장품이 너무 쫙쫙쫙쫙 팔려나가기 때문에 제품을 빨리빨리 만들어요. 그래서 용기를 약간 크게 하고 거기다 그냥 짜서 넣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전달하고 보면은 어느 그 소비자가 받으면 얘가 조금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이렇게 바르면 구멍이 날수 있어요. 구멍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자세히 알고 전달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야, 니네 화장품 싸구려라 그러는데, 야, 빵꾸가 나 있더라, 야. 이렇게 하면은, 뭐, 정말 이게 왜 빵꾸가 났지?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잘 팔려가지고 이거를 용기를 크게 해서 거기다 꽉꽉꽉꽉 짜서 쓰러지면 약간 이렇게 구멍 같은 게나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설명도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고 싼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이제 싸고 좋은 애터미를 진행하면서, 그 애터미도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도 사실은 돈 벌러 오셨잖아요. 애터미가 돈도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젊은이들이 너무 살기가 힘든 그러한 이제 시대잖아요. 취업도 하기 힘들고, 저기 뭐냐, 또 취업을 해도 다니기도 힘들고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제가 TV에서 봤어요. 항공 서비스 학과에 나온 그 여자, 사원이 거기 들어가기 스튜디어스 되기 위해서 자기가 서비스 학과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떻게 돼도 스튜디어스가 되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면접을 봤습니다. 계속 면접을 그 본인이 얘기하기는 300군데를 봤다고 그래요. 면접을 300군데나 넘는데, 좀 넣으면 떨어지고, 1차에서 떨어지고, 2차 붙으면 3차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붙으면 그 다음에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짝같이 넣었더니 자기가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합격됐다고. 너무 좋아서 앞치마를 벗어서 막 휘두르면서, 누가 알아주지도, 누가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나 합격됐어. 좋아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커피숍을 빙글빙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취직이 된 거예요. 2018년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비행기 타도 재밌고, 손님이 욕해도 재밌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1년 이제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아주 너무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자기는 베트남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 다른 뭐 여러 나라를 다녀도 자기가 별로 싫은 나라가 있나 봐요. 자기는 이제 베트남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베트남이 걸린 거예요. 오늘 베트남이 걸려가지고, 아, 오늘은 베트남 가네. 그런데 전화가 왔더래요. 아, 오늘 베트남 가지 말고, 제주도에 가라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저기 이제 선배들, 후배들한테, 언니, 나 오늘 베트남 안 가고, 제주도 가게 됐어. 그러니까, 그래, 너는 가기, 거기보다 제주도가 더 좋다며? 그래, 난 제주도가 더 좋아. 제주도에. 며칠 있다가, 또 이제, 국내로 자꾸 이게 바뀌고 자꾸 자기가 캔슬되더래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2020년 무서운 해. 우리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코비드19가 온 거예요. 코로나 19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달두달 있더니 한 달만 쉬라 그래서 쉬었는데 두달 쉬라 그래서 쉬었는데 나중에는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잘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튜디오에서 잘렸어요. 다시 스튜디오스를 하는 게 자기가 꿈인데 자기 항공사 직원이 싹다 잘린 거예요. 기장도 잘리고 부기장도 잘리고 다 잘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들이 택배도 하고 자기는 다시 카페에 왔고 다른 사람들은 취업 준비 취준생이 됐고 그래서 한번 다 자기 직원들이 모이기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했대요. 모였더니 뭐 그분들이 정말 비행기 조정이나 해봤지 딴거 해봤으니까 택배도 하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그러다가 그 부기장이 다리가 다쳤대. 그래갖고 다리를 이렇게 뭐야 깁스 해가고 거기 모였대. 거기 모여서 기장도 부기장도 스튜디오스도 앉아갖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런 일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제 아들이, 그러니까 네 명이 있는 집에 셋째 그 아가씨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째 언니가 남편이 삼성에 다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저기 뭐냐, 대기업도 아니고, 엄청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아무튼 개인 업체에 다니는데, 너무 잘 다녀요. 잘 다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도 좋은 데로 막 이사를 가고 그랬어요. 첫째는 삼성에 다니는 거예요. 그때 결혼할 당시에 나 속으로 그랬어요. 야, 걔는 좋겠다. 삼성에, 내가 속으로 그랬어. 자존심 있어가지고. 야, 걔는 좋겠다. 삼성에도 다니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말하자면 동서죠. 동서인데 걔네들은 이렇게 뭐 나이가 그냥 많으면 형이라고 부르나 봐요. 우리가 셋째인데도 얘가 여기 와갖고 형 그런대요. 형그 밤에 혼자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삼성에서 너 아주 멀리 가서 근무할래? 아니면은 여기 수원에서 밤 근무할래? 그래서 막 자식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래서 너무 멀리 가는 거 너무 힘들어서 밤 근무를 한다 그랬대요. 근데 밤 근무를 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책상도 없고요. 일할 곳을 주지 않는데요. 그냥 근무하라 그런대요. 얼마나 막연해요. 그게 뭐예요? 잘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지만 식구들하고 살기 때문에 아마 1, 2년 못 버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하기가 힘들고,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애터미를 한다고 하면서 애터미에 시간 투자하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 소심하게 하고요. 그런데 애터미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남의 가게를 내 가게보다 더 사랑하고 남의 가게에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알바도 많이 하잖아요. 알바를 30만 원 받더라도요. 우리가 3시간을 거기서 근무하더라도요. 3시간 일할 만큼 제대로 일을 해줘야지 그 3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애터미에서는 3시간도 일하지 않고 10
얼마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애터미에서는 쓸데없이 한다는 얘기가 돈이 안 된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8시간 근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8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좋아요. 우리가 파이프라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물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젊었을 때막 물기는 일을 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정작 끝까지 정말 할수 있을까? 안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이 일을 좀 끝내기 위해서 파이프를 해야겠구나. 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파이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에다가 뭐 파이프를 하고 산을 넘고 뭐 이렇게 힘든 길을 지나서 파이프를 구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야,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피아노 좋은데 왜 피아노 때려치우고 딴거 하는 거야? 하던 거나 해. 피아노나 가르쳐. 그 좋은 거 두고. 그런데 저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파이프를 구축을 했습니다. 제 파이프는 바로 애터미입니다. 애터미 파이프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제가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로 구축을 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그랬어요. 왜 좋은 피아노 선생님 안 하고, 좋은 어린이집 안 하고, 뭐 하러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밤에. 집에 빨리 들어오지 않고.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파이프를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나 부업 하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시간을 줄여서 제대로 파이프를 구축하세요. 제대로 파이프를 구축을 해야지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저도 그거 힘들지만은 구축을 했습니다. 저 아까 말했잖아요. 저 체질 아닙니다. 애터미 체질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구축을 하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애터미가 제 체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부업으로 하신다면 부업으로 열심히 파이프를 구축하십시오. 손가락질 하거나 말거나 발가락질 하거나 말거나 내가 이게 진짜라면 이게 정말 노후에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계속 파이프를 구축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물만 틀면 물이 나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구축을 했더니 지금 제가 연금처럼 나오고 우리 아들한테 상속이 되고, 얼마나 떳떳한 엄마, 떳떳한 아내, 떳떳한 일하는 여인이, 여성이 됐잖아요. 그런 일을 같이 하시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게 정말 그러한 일이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뭐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저래? 하시지 말고 서울대 대학원 나온 사람이 하는 일, 동사무소 동장 하다가 하는 일, 나같이 어린이집 하다가 하는 일. 그런데 애터미에는 보면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도, 생선 장사 하시던 분도, 옷 장사 하시는 분도, 정말 진솔한 그분들이 이렇게 스피치할 때 보면 너무 진솔하신 분들이 다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셔서 정말 내가 부업자면 부업자답게 이 일을 진행해 보자고요.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요? 우리가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 애터미는 또한 시스템 사업입니다. 시스템 사업인데, 시스템이 지금 여러분들 아주 좋은 시스템에 들어오셨어요. 아주 자그마한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이렇게 다 초대하시고, 몰입하시고, 들어보시고, 이 일을 진행을 하셔야지 애터미를 더잘 알아보실 수 있고요. 애터미가 그런 일인데 애터미는 나한테만 내 자신이 바로 내가 그 모델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마케팅입니다. 내가 바로 애터미를 하는 내가 애터미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스폰서면 스폰서답게 내가 스폰서답게 하고 사실 스폰서가 되면은 여기 제가 이런 얘기해서 뭐라고 하시면 좀 미안하긴 한데 내가 스폰서면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폰서면은 결과물이 있어. 다시 말해서 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이 안 되면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 맨날 저렇게 우리 저기 스폰서님은 저래 이렇게 그러니까 모델로 나를 우리를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마케팅으로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아주 잘 활용을 해서 그 애터미에서 말하는 그 성공자, 애터미에서 말하는 그 성공자는 바로 오토 판매사인데 거기 가기 위해서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책임지고 시간 활용을 하고 해서 정말 그 선에 다 올라가야 돼요. 그건 회장님이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내가 애터미를 한다는 사람이면 그거는 정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없던 내가 애터미를 만나서 꿈을 가게 되었고 부자가 뭔지 모르던 부자는 너무나 멀고 나한테는 부담이 되는 일이었었고 내가 부자가 못 되고 부담이 되니까 에이 집 넓으면 뭐해 이랬잖아요. 근데 애터미를 알고 나서 부자가 되고 싶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잣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허망한 꿈만 찾으러 다니는 꿈을 잡으러 다니지만 꿈을 도둑맞는 그러한 허망한 사람이 돼요. 내가 아는 사람도 저와 같이 애터미 했었는데요. 애터미에서 나가서 다른 거좀뭐 해보겠다고 해서 벌써 제가 애터미가 한지 5, 6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이 네 번이나 바꿨어요. 허망한 꿈만 찾으러, 허망한 꿈만 잡으러 다니지 말고, 애터미를 진짜로 알아보고, 애터미에 있는 시스템을 진짜로 알아보고, 애터미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보고, 정말 열정과 끈기를 갖고, 사실이면, 진짜면, 애터미는 필수라는데, 남들이, 나보다 환경 좋고 배경 좋은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회원인 것마다 너무 감사한데, 이 일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진행해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됐잖아요. 다꽉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나만 잡지 말고 이런 자리에 우리 파트너들도 초대해서 같이 들어보고 같이 꿈을 찾아가는 꿈을 이룬 애터미에서 같이 꿈을 이루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함께 이 일을 진행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성공하는 게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PPT도 없고, 저가 원래 교과서 없이 책을 못 읽었고, 교과서 없이 공부를 못 해요. 근데 오늘 교과서 없이 이렇게, 왜냐면은, 지난번에 PPT를 보면서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 그래도 답답해 죽겠는데, 보면서 이야기하면 웃기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답답한 데다가 PPT 보니까는 여러분들을 못 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이, 여러분들 얼굴을 다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다 보면서 제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그래도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교과서가 없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폐기물 저 사업을 하려고, 그래, 소각로 사업이죠. 좀 크게 하려고 그 공단에 허가를 저 신청을 했는데, 한 4, 5년 동안 계속 허가를 못 받아 계속 이자 내고 뭐 돈만 많이 까먹었죠. 그래, 최종적으로 아, 허가가 안 된다는 이 결론을 나와가지고, 거리 있는 상태에, 우리 그 저, 이원식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저, 처음에 만나서 일 때문에 만난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게 이제 그대로 하니까 무슨 일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냥 돈을 애터미 얘기를 안 하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맡기고 맡은 그 사실 저는 애터미를 지금 저희 집에도 저 화장지하고 물티슈하고 전부
그리고 집에 그저 쓰는 그 집사람 어떤 화장품이 전부 애터미입니다. 뭐. 그리고 대략적은 조금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관심은 별로 가진 적이 별로 없었으면 없는데. 그리고 어저께 그저 그러니까 말일날이 3월 말일날 뵙고 아 이제 어떤 그 설명을 하긴데 대략은 조금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 일을 한번 해보자고 다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김의 과정입니다. 네. 저희 지금 조금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제 안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느낌이 들어서 포기를 하지 않고 저희 스폰서님과 이원식 사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주도적인 사업자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상의 스폰서님 노예마스터 강의를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가슴에 와서 콕 닿게끔 말씀해 주셔서 너무 잘 들었고요.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 마지막에 그 마케팅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저도, 지금 두 발을 다푹 담갔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책임감을 오늘 강의 들으면서, 아, 그런 무한 책임감이 참 많이 느껴지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